네, 안녕하세요. 홍월입니다. 자, 오늘 해볼 레이스. 생성자는 롤민 맞나? 롤메인? 롤마인? 이런 나 영어 또 못 읽고 있고요. 자, 등급은 44% 자전거 레이스입니다. 요즘 자전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자전거를 좋아해서요. 자, 어쨌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수단은 BMX 고정이에요. 100% BMX입니다. 왜냐? 이름이 BMX 킹 스킬 테스트니까요. 자, 이걸 하게 되면은 자전거의 스킬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난 두 번째 말했나 이거? 자, 어쨌든 자, 처음부터 저기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겠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이거는 이렇게 바퀴를 들고 바퀴를 들고 타면은 이렇게 멀리 날아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가다가 후차 이렇게 벽을 치고 가주시면 알아서 찍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바퀴 들어주고 점프해서 한 바퀴 떨어주 고 떨어지 고 난 들어가 고 못 들어갔네. 아, 네네, 다시 리스폰. 자, 여기서 그냥 점프 안 하고 갔어야 됐었나? 여기서 점프 안 하고 갔으면은 아마 여기 올라와갖고 갔을 텐데. 자, 그리고 여기서도 바퀴 들어주고 가면은 알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바퀴 들어주면은 왠지 그 자전거 나는 버그를 사용한 것처럼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점프! 괜히 했다, 되게 됐다, 괜히 했다는 아니네? 뭐야, 완벽했잖아? 오케이, 이득. 자, 여기서도 바퀴 들어주고 딱 점프. 자, 1분 지났지만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체크포인트 17개입니다. 이게 왜 44%야? 17개인데? 자, 어쨌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다가 나 왜 17개에서 갑자기 마음이 심쿵해지지? 아, 심쿵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이상하지? 자, 어쨌든 이거 찍어주고 가다가 여기서 점프해서 올라타주고 여기서 점프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아 부족해요. 이게 왜 43분인가 알겠다. 원래 아닌 것 같았는데 응 알겠어. 자, 여기서 점프해서 올라타주고 이제 여기 뒤로 와서 조금 해주고 점프 한번 하고 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앞바퀴 들어주고 들어주고 차하 찹. 난 어떻게 해서 찍었을까? 자, 저번에도 말했긴 했지만 찍으면 만세 오케이지만 아 뭔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그냥 찍으면 만세 오케이가 아니 완벽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나 그걸 못했어. 아, 나 뭔가 갑자기 마음에 가책이 느껴진다. 오마이야. 자, 어쨌든 자 이대로 쭉쭉 가다가 15개. 자, 여기서 딱 바퀴 들어서 타주고 아 등짝 스매시. 자전거 같은 경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야 스틱으로 방향을 바꾸다가 스틱을 놓으면은 이게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내가 키보드로 말하면은 시프트나 컨트롤 그 다음에 A, D 같은 걸로 눌러갖고 막 이렇게 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뭐 그 다음에 앞으로 갔다가 뒤로 회전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돼갖고 조금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캐릭터가. 어쨌든 이거는 점프 점프 하면서 피해주고 여기서도 점프를 해서 타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게 되면 나는 올라가면 되는데 못 올라갔네. 점프해서 달리다가 점프해서 올라타고 앞바퀴 들어주고 아 좀 들어! 들 필요가 없었나? 안 들어도 되나? 나 자꾸 들려고 해서 그런가? 원래 이런 건 들고 해야 되는데? 아니 모르겠다. 아, 들 필요가 없구나. 제가 이거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거에서 얘가 점프랑 A랑 동시에 누르는 거 그거를 사용했으면은 별반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가 있었네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이거 설명하고 가야겠네. 어떤 원리냐면은 이거 뭐라 했냐 도로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렇게 야 이렇게 야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빨라지는 그런 걸 하긴 아이 뭐라니 빠르게 달리는 것처럼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난 이거 왜 설명하고 있었을까? 호조조로로로로. 자, 어쨌든 한 방에 통과합니다. 자, 점프하고 점프하고 꼬린.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레이스도 끝나게 됐네요. 이게 BMX 킹 스킬 테스트라는 거였는데 스킬만 있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었네요. 약간 초보자들도 할 수 있으려나 이건? 모르겠다. 자 어쨌든 좋아요 누르고 자유모드로 가면 이번 레이스는 끝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예,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빠 씨 앞에 구독 나왔는데 지금 누를 거예요? 안 누를 거예요?